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의 첫째 날입니다. 제가 이제 녹화를 하는 날인데요. 목요일 날 녹화하고 금요일 쉬고 토요일 날 여러분이 방송을 보시고 또 오늘 방송에 대한 자 진행을 한번 그러면 대응을 하신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요일 날 제가 녹화를 하고 금요일 쉬고 토요일 날 보시고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탄다는 건 위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ELW는 타임머신 타지 마시고 그리고 주식은 우리가 아닌 우리보다 힘센 누군가가 자 얼마나 뭐 세력이요 그런 거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요. 무슨 세력에 의한 세력이 누군데요. 회사가 모르는 주가의 상승이 있다 그러면 그 회사는 볼 것도 없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가 정도도 전혀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성풀 종목 꿀단지 시간이 됐습니다. 물론 성풀 종목 꿀단지인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제 성풀의 종목 꿀단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수가 하락할 때 막 튀었다 올랐다 떨어졌다 빠졌다 밤사이에 비나이다 해야 되고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 우리가 재테크라는 게 자 사서 넣으면 주식을 산다고 다 오르는 거 아니죠? 누구나 다 그냥 지나가는 언니, 오빠, 아줌마, 동생 뭐 다 할 거 없이 재테크 그러니까 다 주식을 사야 되는 것처럼 21년도, 20년도 그렇게 흘렀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지수가 하락할 때 주가도 당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 분위기가 이러니까 자금이 안 들어와서 그럴 때 우리가 저가일 때도 모아갈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재테크 종목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믿음의 성풀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꿀 종목은 바로 성풀 나무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물론 작년에 성풀 꿀 종목 여러분 아시죠? 자, 그 뒤늦게 움직인 종목들 얼마 많이 지수가 웬만큼 하락 시에도 목표 금액을 막 엄청나게 세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작년 12월 1일 이후로 자, 채권의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때를 기다리냐? 그러면 작년 12월 1일인데 왜 이제 그 종목을 매수하냐고요? 작년 12월 1일 이전에 등록한 종목은 이미 올해 1월, 2월, 3월, 4월이던 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작년 12월 21년도 12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자, 이후의 채권 거기에 자기의 권리를 갖는 게 3호는 1년이에요. 이제 다가오는 채권들이고 전혀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선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힘센 무기명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종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명자는 이 채권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이 주식에 추가 발행한 무기명 채권. 근데 여러분 이러실 수 있으세요. 뭔 채권이요? 무기명 채권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은 회사채가 있어야지 주식으로 상장을 해요. 차근히 한 번, 두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회사채에 추가 발행한 채권에 바로 자 그 채권 중에 무기명 채권을 골라내야 되는데 그냥 무기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또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떨어질 때마다 사시는 건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깡통을 차지는 않잖아요. 밀렸어도 손실을 회복할 수는 있지 우리가 밤사이에 무슨 막 미수를 잡거나 빌려 쓴 돈으로 하지 않는 한 정말 재테크죠. 막 비나이다 해야 되고 손톱을 깨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떨어질 때 조금 더 빠른 회전 근데 이건 아셔야지 돼요. 빠른 회전이 있다 그러면 리스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풀의 나무 주식들은 리스크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성풀의 나무 주식, 바로 꿀 종목은 성풀의 나무 주식인데 어떤 면에서 자, 어떤 종목들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는지. 자, 바로 요건데요. 나무 심기 물주기예요. 하락 시마다 기회다.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주기를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락 시
평균 단가 낮추기가 아니에요.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는데 그렇다고 평단이야. 좋은 주식을 모아가는 거예요. 저가에 좋은 주식에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실을 맺겠죠?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희 성풀 종목을 보시면서 남은 물주기 왜 이전에는 이전 성풀 꿀 종목이지만 지금은 채권 규정이 바뀌고 드디어 3호 채권들은 1년 뒤에 기회를 가지니까 지금입니다. 자, 열 종목이 아닌 한 종목에 바로 한 종목에 집중해요. 한 종목에 집중인데 잘 보시면 성풀에 나무를 심을 때 그럼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올라가면 그대로 자 우리 기다림 없이 올라갔으니까 고마운 거고 하지만 떨어질 때가 바로 기회라는 종목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죠? 자 방송에서나 이럴 때 하락했을 때 떨어질 때 사서 뭐하라 그러면 이러시잖아요. 너나 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떨어졌을 때 우리가 워렌 버핏처럼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건 얼마나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종목을 단번에 여러분이 한참 동안 찾아서라도 우리가 내 돈을 잃기보다는 아니면 저는 가장 좋은 건 자, 은행에 넣는 거예요. 이자가 몇 프로든 원금을 잃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일부의 자금은 나무 종목을 매수하십시오. 자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렇게 물주기를 5회 정도는. 근데 이것도 사자마자 올라가면 그냥 예약 매도 가격에 매도를 해주고 90일까지 예약 매도가 돼요. 매일 휴대폰을 보고 전업 투자자라 할지라도 자 매일 휴대폰을 보고 막 단타를 치고 몇십 번 이게 아니죠. 좋은 종목은 모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닌 무기명자가 자 매수를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 채권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실을 정말 맺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주식을 사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건 아무 종목이나 그냥 지금 윗골이 달고 빛보다 빠른 손절가를 잡고 빛보다 빠르게 매수해서 매도하고 그렇게 안 돼요. 꾸준히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모아간 종목들이 자 어떻게 물을 주는지 자 이건 기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도예요. 주식을 살 때 적어도 삼성전자의 회사체가 삼성전자가 발행한 어음이 어느 정도의 등급으로 발행하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소규모의 종목을 듣도 보도 못한 거래량이 작은 그렇다고 거래량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소규모의 종목을 매수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무조건 작다고 소규모의 시총이 작은 종목만요? 아니요. 어떠한 추가 발행 채권이 됐는지 봐야 되겠죠. 채권 어렵다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동안 실수를 하신 거예요. 삼성전자도 회사채가 없으면 바로 채권 주식으로 상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채권에 추가 발행한 채권이 바로 이 회사의 단기적인 중기적인 미래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나 채권 모르겠는데 내 종목이 왜 떨어진지 자 하지만 성풀 나무 주식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편히 저가에 남을 수 있고 저가에 돈이 없다 그냥 멈추세요. 평단을 낮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대로 그 가격대로도 자 만 원짜리가 정말 지수가 폭락을 해서 6천 7천 원이 됐어도 나 평단 못 낮췄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채권들의 움직임대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보실 때 약정을 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겠다 할 때는 노란 톡방으로 참여번호 치고 샵 3772에 구명 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휴대폰 갖다 대면 자동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질문을 하세요. 당연히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채권을 회사채의 어음 발행 등을 모를 수 있는데 왜 떨어지는지 기다릴 수 있는지 기다릴 수 없는지 정도는 당연히 차트를 보고요. 차트는 후행이에요. 빛보다 빠른 손절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손절인데 다시 올라가면 다시 잡아요. 근데 또 떨어지면 다시 팔아요. 그럼 또 올라가면 올라가기 전에 잡았는데 금세 빠져요. 이런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 자, 절대로 그냥 차트에 의한 거는 스캘핑 하듯이 정말 초당 매매를 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좋은 종목을 아니면 매수를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악착같이 독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매수 안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요 물주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결실을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물주기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캠트로스예요. 안전한 재무 여기 보시면요. 금융기관 부담률 보이시죠? 0.94 엄청난 이자를 지급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유보율 현금 1969.94에 부채가 73.24입니다. 충분히 부채를 갚고도 남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자 이자 지급 비용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자 이자를 엄청나게 내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돈 꺼주세요가 아니죠. 여기에 21년도까지 나와 있는 주식 선택 매수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권은 이미 이후에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늘어난 주식에 대한 대비를 늘어난 주식까지도 다 합산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전한 재무요. 꿀 종목은 성풀의 나무 주식이고 우리는 작년 21년도 12월 1일 이후로 자 추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이 CB나 교환 채권이나 신주인수권에 대한 충분한 여러분이 해석만 있다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바로 우리가 아닌 무기명자예요. 우리보다 힘이 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무기명자, 그러면 무기명 채권은 위험하냐? 아 그러면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는 이 무기명자가 위험한 거지. 무기명 채권을 발행할 정도로 증권관리위원회 등록도 할 수 없는 이런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자 약정은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겠죠. 우리가 위험한 게 아닌데 무기명자가 위험했고 무기명자가 한없이 자 어떠한 이득도 없는데도 이걸 잡았다 할 때는 높은 가격에 소각일 들어가야 되네요.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면 안 됩니다. 채권을 다 열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기 시작하겠는데요. 바로 채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채권이에요. 자. 캠트로스 42.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채권을 발행했다고 무조건은 아닙니다. 특이 발행 조건부터 전부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성실한 추가 발행 채권이에요. 시총 대비 이 회사의 200억은 작은 게 아닙니다. 최대주주 지분이 30% 넘어갑니다. 전후.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십시오. 표명금리 0%. 이자 안 받아요. 3개월 이표체지만 3개월마다 이자를 주지만 이자 안 받아요. 표면금리 0. 여기에 상환 비율이 100이에요. 상환할 때 보통 한 5% 얹어서 줍는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거기에 또 보셔야 될 게 자 비매출입니다. 외부에서 이 채권을 달리 어떻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호입니다. 자 3호채라고 나오죠? 3호는 공모가 아니에요. 지인에게. 지인이 200억을. 권리는 1년 뒤 갔습니다. 3개월이 공모예요. 1년 뒤에. 근데 200억을 여러분은 자 200억에 나중에 150억 받고 아유 나 망했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무기명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표명금리가 있거나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캠트로스는 모아가서 성풀에 뭐겠죠? 나무주기. 그래서 나무를 나무에서 푸르게 자랐던 오회의 나무를 심고 오회의 물을 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풋옵션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채권은 샅샅이 다 뒤져봐야 되겠죠. 조기 상환 청구권이 들어 있습니다. 조기 상환 청구권 치켜 올라갔을 때 조기 상환 청구권 소각을 해서 그만큼의 예를 들면 2만 원의 채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단순하게 이것만 일단 하고 특이 발행 조건이 있습니다. 자, 얘가 2만 원인데 조정 구간이라고 리픽싱 구간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특이 발행 조건에 30%까지는 가격을 다운시키면 예를 들면 쉽게 그냥 만 원짜리 10개다. 그러면 7천 원일 때 13개의 주식을 받을 수 있지만 주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CB는 자 CB 같은 경우는 빚은 있고 주식으로 받을 경우에 빚이 없어져요. BW는 빚은 그대로 있고 자 오른 만큼 만 원에서 12,000원 되면 2,000원만 받은 건데 내가 주식으로 받겠다 그러면 신주인수권 한 거죠. 자 바로 거기다 권리를 그 주식 가격을 내고 받는 거지만 CB는 그대로 없어지고 주식으로 받는데 주식을 받는 게 아니라 높은 가격에 소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조기상환 청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2만 원짜리가 자 얼마가 됐던 자 2만 원짜리를 생각해 보세요. 얘가 그냥 떨어져 갖고 주식수를 늘렸어요. 15,000원까지 가서. 자, 여러분 같으면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건 리픽싱 구간이라고 그러거든요. 2만 원짜리 정말 과장을 한다. 2만 원짜리 만 원짜리 10개 받으실래요? 그때 50% 수익을 준대요. 이 채권의 약정에. 그러면 자, 1,000원짜리 100개 받고 50%. 그냥 저는 그냥 만 원짜리 10개 주세요. 할래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는 30% 전환 가격 조정이라고
근데 이제 조난 가격도 떨어졌다가 올릴 때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진짜 1,000원까지 갔다가 우리는 만 원에 샀는데 1,000원까지 회사가 지분을 늘리고 2,000원까지 간다. 그러면 아까 50%지만 이거 100%잖아요. 그걸 할 수 없는 콜옵션이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50% 선까지도 나와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믿고 살 수 있지만 이것만 보셔도 안 되겠죠. 아까 보셨듯이 유보금, 부채, 금융병 부담률, 늘어난 채권 수량 이전에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 무기명 무담보 보증부의 채권 속에서 우리는 표명금리 0의 무이자의 채권을 본다. 그러면 그걸 추가 발행할 채권이에요. 증권관리위원회 등록도 할 수 없는 무기명 채권을 지인에게 사라 사라 그래놓고 너 망했어. 너 50% 손실에 있을 수가 없겠죠. 여기 이제 또 약정도 단순하게 요것만 보는 건 아주 살짝 조금 하수예요. 좀 더 보셔야 되는 건 여기 어떤 특이 발행 조건이 나와 있는지 리픽싱 75%다. 매 3개월마다 실현 가능인지 요것도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풀에 나무 주식은 자 손절가를 잡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무기명자가.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살짝 봐야 될 건 자 최대한 배당 관련주 배당을 몇 프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최대주주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간별로도 그렇고 구간별로도 그렇고 매 이자 지급 시기, 주식에 그리고 이자가 없어도 이 시기에 그리고 기간별로 제가 1년 뒤에 권리를 갖는 거기 때문에 1년 뒤에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날짜가 다가온 종목을 바로 고르는 거죠. 바로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가 여러분 보셨지만 자 오늘도 목표 금액 대비 도달을 해서 이 캠트로스의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저 저가일 때 모으자 모으자. 하지만 저는 여기에 반문을 하고 싶은 게요. 저가까지 안 내려가고 그냥 이대로 올라간다. 여기서 이대로 매수를 했는데 올라간다. 이런 구간이 없었다. 근데 이런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서 사고 내려갈 때 돈이 없었다. 이대로요. 그냥 이대로 안달복달 하실 거 없습니다. 자 하루 종일 주식을 쳐다본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차트에 의해서 우린 노름이 아닙니다. 정확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발행 채권을 보셔야 되고 그 회사의 어음이 CP가 어느 정도의 발행이 되는지 어음을 못 막을 정도인지 어음을 자 A3, A1, A2의 어음을 A자 붙였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A3, B등급의 채권일 때 자, 저 회사 정말 괜찮네. 계속 회사 등급은 내려가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 이렇게 오늘 12,550원까지 갔어요. 불과 7월 4일 날 6,210원이요. 뭐 막 급등해서 점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못 찾아요. 자, 이게 여러분이 그런 종목 100만 원 들어가서 막 불안하느니 저는 꾸준히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이 종목을 예약 매도 가격대로 걸어놓고 기다렸다가 바로 안전하게 미 증시가 야간 선물이 떨어지고 장중에 미 증시가 밤사이에 글로벌이 하락을 하고 환율이 폭등을 해도 결국은 자 저가일 때 모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모아가야 됩니다. 이게 재테크지 저가일 때 손절을 해버려야 되는 종목은 재테크가 아니에요. 우린 자 실수를 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캠트로스 같은 자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 자 어떤 채권들을 봐야 될지 그것도 알고 싶어요 할 때는 노란 톡방에서 제가 채권 자료를 많이 올려드립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샵 3772에 구미영 치시고 또 QR코드 휴대폰을 딱 갖다 대시면 참여번호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예전처럼 종목을 정말 막 신은 나는데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아서 뭔가 막 조금씩 오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손절한 거랑 보면 잃었어요. 이런 매매는 안 해야 되겠죠. 꾸준히. 자, 차트는 후행이에요. 차트에 무슨 규칙, 무슨 규칙, 무슨 규칙. 그게 왜 있겠어요. 이 규칙, 저 규칙. 자, 그건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재무구조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주 재무구조, 재무제표 보셔야 되죠. 여기에 추가 발행한 채권이 회사가 차후에 상장한 회사가 추가 발행한 무기명 채권. 공모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3호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도 공모 채권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3호 채권을 발행한 채권들을 보신다. 그보다 더
편하고 안정적인 게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모채권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채권 규정 통해서 안전한 채권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 이런 결과가 나온다가 바로 캠트러스예요. 성불 나무주식이다 이렇게 쓰고선 바로 성불 나무주식은 바로 재테크다. 안전한 재테크다. 안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 손절가에 빠르게 아까 이거 팔았어야 되는데 이거 아까 예약 매도를 걸어놓으십시오. 예약 매도를 걸어놓고 띵동 소리가 나면 팔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은 하락장에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이 아니에요. 성풀 나무 주식은 기회입니다. 하락일 때 저가에 평단을 낮춘 게 아니라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자금이 모자르다 부족하다 그냥 매수 가격에서 예약 매도를 해놓는 것도 그것도 정답입니다. 우리가 우직하게 기다려서 한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열 종목을 하나에 살 자금을 한 종목에 넣고 예약 매도를 걸어놓는다면 여러분은 주식을 하면서 지금처럼 불안하고 이거 파생도 하는데요. 주식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막 손절을 하고 이런 매매는 안 하실 거예요. 저는 파생은 날짜가 딱 정해 있으니까 긴급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주식은 그렇게 손절을 하고 이런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불안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분산 투자를 성풀 나무 종목도 몰빵을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사실 때 내 전체 계좌에서 10개 종목을 사신다 그러면 한 5개 정도는 집중 매수를 할 수 있게 아니면 7개를 산다 그러면 5개 정도는 집중 매수할 수 있는 성풀 나무 주식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은 편안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인데요. ELW는 지수 무관이에요. 이 지수 무관이라는 게 뭘 잡아도가 아니라 지수 무관이지만 양쪽을 즉 지수가 오를 땐 콜이고 지수가 빠질 땐 푸신데요. 지수가 오를 때도 계속 콜은 아니에요. 지수가 오른다. 100만 원이 200대고 300대고 물량을 줄여서 저가요. 그러면 싹 팔아버리면요. 그럼 나중에 더 올라갈 때 높은 가격에 다시 잡게 됩니다. 차라리 100만 원이 300이 됐다. 싹 팔아버리세요. 그리고 20만 원 정도만 저가를 공략을 하세요. 방향이 바뀔 경우에 이 20만 원은 오른 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못 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를 때는 20이 세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싹 팔아버리면 싹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차월이 거래가 될 때는 그 20을 차월을 들어가야지 차라리 될 수 있는데 또 생각해보면 많이 수익이 클수록 일부를 그냥 당월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당월이 폭등을 하면 차월도 폭등을 해요. 근데 당월이 폭등을 했는데 차월이 폭등을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이 차월 풋을 보시면 됩니다. 당월이 콜이 1000% 올랐는데 만기일날 차월이 60% 오르고 만기일날 풋이 60% 빠졌다. 그럴 땐 괜찮아요. 차월을 일부를 당월 콜을 판 금액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가 콜이 폭등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콜이 다 폭등을 했다 할 때는 차월도 안 들어가는 게 낫고 만기일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만기일 날은 특히 다 팔아버려야죠. 당월은 이미 안 팔면 그냥 행사가대로 40% 받은 예도 있지만 차월을 일부 매수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지수가 폭락하면 풋수익이고 지수가 상승하면 콜 수익이지만 이번이 10월 만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만기가 9월 만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10월 만기를 지금 곁다리로 그래서 지금 자금은 차월과 당월을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시기인데요. 물론 오늘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풋이 다시 올라갔는데 그 풋을 당월을 못 들어가죠. 이미 많이 이번에 콜풋 했습니다. 물량만 조절을 잘하면 즉 물량 조절은 수익 난 거 팔고 이렇게 해만 했으면 당연히 수익이 나는 구간인데요. 지금은 일단은 차월이 문제죠. 즉 오늘 풋이
오르던 월요일 날, 내일 금요일 날, 여러분 물론 금요일 날 이 방송 쉬고 자 녹화가 토요일 날 나오는데 월요일 날 이제 방송을 보시게 되는데 그러던 말던 저는 녹화를 하면서 어찌됐건 오늘 자 붓은 차월로 갈아탔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차월로 차월이 다가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는 건 상품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품이요 위로 두 개 밑으로 두 개 있으면 어때요? 웬만큼 움직였건 한 칸 안 움직이죠. 근데 위로 밑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다가 그 하락했을 때 따라가요 콜도 그렇게까지 상품이 많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ELW 등록 상품이 최대 구간이 다가온 게 차월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인 차월을 당월 움직였을 때 다 파는 게 아니라 자 갈아타서 그 물량 그대로 차월을 롤오버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뉴욕 증시가 연준 긴축 공보에 공포에 3일 거래 하락이 있었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국제 유가 5% 이상 급락. 여기서 보시면 긴축이요. 시장에 돈을 걷어들여야 돼요. 금리가 올라가서 자 긴축 공포.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쉽게. 그러면 어떻게 됐죠? 금리가 낮았죠. 근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채권을 많이 풀었어요. 금리가 낮았을 때 그때 우리 채권이 13,000원이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빠져요. 그러면 지금 9,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기가 다가오면 우리는 이제 만 원에 풀었던 건 만 원 풀어갖고는 안 돼요. 자, 8,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빚은 12,000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내 돈의 가치가. 근데 여기에 또 어떻게 돼요? 환율이 평가 절하가 되니까 1달러당 1,200원 갖고 되는데 이제는 1,350원이요. 150원은 우리는 갖다 넣어야 됩니다. 작년 10월에도 스왑을 했죠. 즉 달러를 매각을 해서 빌려왔는데 이제 줘야 될 돈이 지금 우리 원화로 자 가지고 있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보니까 더 우리의 원화 가치 달러는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됐죠? 외환 보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긴축은요 환율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채권 시장이에요. 여기 이렇게 채권이 안전하게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채권을 풀었어요. 즉 돈을 시장에 공급을 해서 이만큼이 늘어났어요. 채권을 풀어서. 근데 이게 러시아 전쟁이 문제였어요. 러시아 전쟁 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전쟁이라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 시장에서 돈을 걷어들이려다가 곡물값도 있고 좀 머뭇한 사이에 환율 옆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커진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완전히 환율을 둘러싸는 거고요. 자 아직까지 1970년도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금리를 올리면 이 안으로 채권이 들어오겠죠. 즉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퍼졌을 때. 여기에 또 하나 금리를 왜 올리냐요? 올라가는데요.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기준금리가 여기 있어요. 격차가 벌어지죠. 이게 시장 금리고 기준금리예요. 이때 우리는 금리를 기준금리에 올리기 전에 테이퍼링을 해요. 시장에 있는 자 채권을 사들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테이퍼링을 할 때 기준금리를 딱 올렸는데 이때 제대로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올라가는 게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에 이미 돈을 회수를 하기 시작하고 채권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지만 조금 더 올리면 얘는 다시 올라가 버리는데 지금이 이 구간이에요.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지만 지난번 3.85보다는 떨어졌고요. 아직은 그 구간은 아니고 빅스텝 올리기 전에 0.5 빅스텝, 0.25 베이비스텝, 0.75 자이언트 스텝이잖아요. 자, 근데 미국도 3.2대 6이었는데 지금 거의 3.2까지. 아직은 자이언트 스텝 올리기 전에 시장 금리를 낮춰준 거에서 더 올라가진 않았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멈추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 트럼프가 금리 올린다. 여기 우리는 또 지정학적인 북한과의 리스크도 있었어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있어서 막 금리 올라간다, 뭐 망한다, 막 들썩들썩했지만 결국은 미국은 4번, 우리는 금리를 2번 올리면서 자 어떻게 됐죠? 딱 금리는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한3.2 정도 깎고 우리가 2.8 정도까지 갔는데 우리 그 금리가 1.1까지 빠졌고 미국이 1.4까지 시장 금리가 즉 채권. 근데 문제는 우리 금리가 코로나 때랑 1.4 이렇게 떨어졌을 때 미국도 미국은 0.3까지 떨어졌을 때 채권 가격이 높을 때, 클 때, 그때 코로나 때문에 더 채권을 많이 시장에 풀다 보니까 그 빚이 자 지금 늘어났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 갚을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갚을 돈은 많은데 지금 푸는 채권이 모자라지는 거겠죠? 그게 일단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 여러분들께서 해야 되는 건 뭐 안 먹고 안 써야 되겠지만 자 그럼 파생을 해야 되냐고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안전한 쪽으로 ELW를 매매해야 되는 거지 무지 뭐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파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식 대비 주식은 떨어질 때 우리가 성풀 나무 종목을 모을 수 있지만 ELW는 자 하락 시에 푸시 하지만 상승 시에 이번에 콜도 셌습니다. 그만큼 자금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난달까지 왜 상품이 모자랐냐고 그렇죠. 상품이 모자랍니다. 왜 빨리빨리 증권사들이 ELW는 증권사가 거래소가 등록이 한 게 아니라 증권사가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행을 하는 건데 다 빚으로 풀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적극적으로 많은 상품을 등록했다는 건 뭐죠? 작은 등락에도 빨리 변동성을 캡처해가면서 올라가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 10월 만기물은 풍부하다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 콜이 100만 원이고 풋이 100만 원일 때 여러분이 콜이 300이 됐고 풋이 400이 됐어요. 이게 바로 합성이에요. 340일 때.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 근데 문제가 이렇게 자 몇백 프로 적어도 뭐 이 정도는 센 것도 아닙니다. 더 세게 한 방에 터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줄여나가서 평가 금액을 자 이렇게 40에 맞추는 게 가장 안전하기는 합니다. 자, 요거보다 더 셌을 때 문제는요. 정말 이렇게 돼갖고 한 10배 갔다. 물량을 줄여갖고 한 20만 간 건데요. 이러고 났을 때 더 들어갔을 때가 문제지만 물량은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10월 만기물은 풍부해요. 이번 달 우리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 힘드냐고요? 풋이 이번 달도 좀 작아요. 310까지. 여유가 있었는데 하락을 계속하다 보니까 310. 아마 290 정도까지 있었다고 하면 너무 편하게 거래를 했을 텐데 풋 가격은 높고 콜 가격은 낮았어요. 왜냐면 풋은 가격이 그러니 지수가 올라갈 때는 콜을 조금 풋을 조금만 공급을 하니까 풋 가격이 높으니까 콜이 좀 세게 오르고 지수가 하락할 때 콜을 공급하거든요. 콜은 저가예요. 그러면 풋 상승이 좀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풋도 만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엄청 세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ELW는요. 이 콜풋의 합성이 이게 지수 무관이에요. 이것이 합성 수익이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내일 지수가 오를지 떨어질지 그 누구도 모르는데 비나이다 하면서 밤에 자 한번 잠깐 사서 팔 것 같지만 그게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오늘 목요일날 풋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콜이 있기 때문이고 자 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당연히 풋이 있기 때문에 더 기다리면서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 ELW 비중이 차월로 롤오버를 한다 그러거든요. 이번 9월 만기는 4만여의 달이에요. 선물 옵션 만기죠? 3,6,9,10이 그러면 지수가 막 떨어졌으면 선물은 그냥 자 6월 달에 샀던 선물은 깡통을 차겠죠? 아니죠. 자 바로 롤오버를 해놨겠죠? 여유 있게. 즉 12,000원의 선물을 샀는데 자 만원까지 하락하고 있었어요. 어? 망했다 싶을 때 자 여기서부터 숏을 칩니다. 없는 상태에서 7,000원까지 자 3,000원의 수익이 났고 이거는 2,000원의 손실이 났어요. 우리보다 자금력이 있으니까 딱 사서 갚으면 2,000원 자 어떻게 되죠? 3,000원 빼기 2,000원 1,000원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락할 때 여러분 주식은 자 그냥 손절해버리는 종목들 무슨 성풀 나무 주식처럼 자 모아가는 게 아닌 이상 손절을 해버려야 되지만 적어도 주식의 단타가 ELW 단타를 따라올 수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ELW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자 빨리빨리 거래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양매수요. 조금 더 이쪽으로 요 나머지를 팔아서
수익이 절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됐다 그러면 우리 이미 떼부자가 됐죠. 자, 양매수를 지금 풋이 좀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8월 22일 전에 자, 비중이 10대 7 잡고선 월요일날 20일날 폭락 하다 보니까 풋을 팔아서 콜이 10이다 그러면 풋이 3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들어갔던 건 차월을 당월을 팔고 차월을 잡으니까 비중이 풋이 5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차월도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차월풋도 가격이 떨어지는데 떨어져도 웬만큼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풋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거에 바로 이번 10월 만기물의 특징입니다. 콜이 이게 이 숫자가 뭐냐면요. 코스피 200 지수예요. 코스피 안에서 시총 200위의 지수. 예를 들면 코스피 종합보다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이 크다 그러면 대형주가 오른 거고요. 코스피 종합이 자 코스피 200 지수보다 상승이 더 크다 그러면 개별주들 좀 시총이 작은 애들이 많이 올라준 겁니다. 근데 콜이 427부터 270 여기 보이시죠? 콜이 이게 행사가대로 우리가 상품을 고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풋은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풋이 272 이번 달은 310이요. 310 자 2.5씩 움직여요. 무조건 2.5씩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걸리든 말든 그냥 뒷자리는 2.5 행사가는 0, 2.5, 5, 7.5, 0 이렇게. 근데 풋도 여기에 이번에 합성이 정확히 나온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자 전에 콜이 427.5까지 있으면 풋은 한 350 정도가 높은 거였는데 이번엔 풋도 거의 400까지 움직이고요. 콜이 270 있을 때 풋이 272.5. 이 얘기는 우리가 등가격의 콜풋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등가격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번에 10월 만기물이 최대 상품 등록이 기회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여러분 이제 막 지수가 빠지거나 오르면 이 행사가가 오르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풋으로 수익 내면서 막 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콜은 풋 대비 모자라는 비중을 높은 가격을 즉 등가격에 맞춰서 내려가야지 되는데 물타기를 해도 이 등가격에 맞춘 종목들은 상품은 움직이는데 저기 하늘의 별 따기 종목들은 안 움직여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항상 여러분께서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콜이 427.5예요 여기. 그리고 풋도 이렇게 근데 풋에 맞춰 콜도 콜에 맞춰 풋도 이렇게 여유있게 등록한 이에는 요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근데 여유있게 등록이 됐기 때문에 우린 최대한 안전한 걸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정말 큰 장에서는 자 물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 여러분들께서 반등할 때 그리고 지수가 하락할 때 좀 세게 나오거든요. 오히려 실수를 할 수 있으세요. 팔아갖고 이제 풋이 좀 나왔으니까 이제 콜이겠지 싶어서 그 나머지 3을 10에서 7, 콜 10에 풋 7 있었는데 그 이유는 풋은 자, 좀 최근에 하락하느라고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급등할 때 좀 세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었을 때도 10대, 콜 10대 풋 7이었는데 그 7에서 자, 싹 팔리고 다 팔아버린 게 아니라 이제 콜이야 그걸 알면 우리가 풋 3을 왜 갖고 있겠어요. 그리고 콜 10을 왜 갖고 있겠어요. 콜 200을 갖고 있죠. 아니잖아요. 풋 10, 콜 10대 풋 3. 자, 계속 지수가 하락을 했어도 그 3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은 한쪽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합성 수익이에요. 작게 수익 난 나머지가 잃더라도 우리는 그 합성 수익. 이 3을 팔아서 콜을 잡아도 안 되고요. 자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수익금을 팔아 나가는데 이 10을 팔아서 더 갈 거야 해서 나머지 3풋에 들어가셔도 안 됩니다. 비중 조절은 합성 수익이요. 잔악계나 원금 회수만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언제 돈 버냐고요? 바로 10배씩 움직여버렸을 때 그때 버는 거지. 자 우리는 매월 파생이기 때문에 내 원금을 일단 지키자는 매매로 해야지 수익은 자고 나면 우연히 튀는 거예요. 자 이번에 자고 나면 우연히 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한번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요거예요. 자고 나면 우연히. 근데 이 풋이 318.18. 이게 센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막내예요, 막내. 08. 이 08이 어땠냐면요. 우리가
9월 만기물 말고 8월 만기물 할 때 그때 당월물 풋을 팔고 이 차월을 잡았을 때 이 공팔이 그때는 차월이었어요. 근데 지수가 또 단기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서 30원, 35원까지 갔지만 다시 230원 오늘도 또 움직였습니다. 빠졌다가 이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결국 요거를 자 팔아서 코를 잡았다. 그러면 지수가 하락하는 순간 자 기절하실 거예요. 요 잃을 거를 즉 100만 원이 200이 됐고 나머지 100만 원이 30만 원이 됐어도 우리는 적게 정말 작은 수익이었어도 200는 게 230이었어도 이때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요. 등락이 작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작았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기다리셔야 돼요. 즉 등락이 작다는 건 LP도 공급자도 작다는 거예요. 이럴 때 너무 급하게 막 싹 팔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318.18%까지 움직였고 콜풋의 합성이 이것이 바로 합성 수익입니다.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자고 나면 우연이가 바로 이거예요. 22일 날 장 시작 전에 자 풋이 특히 9급 풋이 이렇게 165원 90원짜리가 자고 나면 그 다음날 255로 182.22가 갔지만 이 9급 풋이 또 가격이 뚝 떨어졌었어요. 골 올라간 동안에 근데 급하게 얘를 팔 게 아니라 자 수익 난 부분을 팔고 일부는 삶 속에 포함돼 있어야죠. 지금은 물론 여러분 안 됩니다. 당월물은 일부 한 가지고 있어봤자 한 1 정도고 나머지는 차월로 4. 그래서 콜 10이다. 그러면 4나 5의 풋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돼요. 자 그럴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이 행사가를 맞춰서 들어가셔야지 돼요. 즉 지금 지수가 밀려서 317.5다 이러면 여러분이 아 전에 거래했던 풋이 콜이나 풋이 지금 콜로 해야 되겠죠? 332.5인데 자 얘 계속 물타기 해봤자 얘는 안 움직여요. 가격이 너무 멀어져서 자 점차 317이다 그러면 320에 등가격의 콜을 그리고 풋도 저 밑에는 아니겠죠? 자 요 정도의 풋을 왜냐면 풋은 조금 지금 막내 풋이 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행사가 대비 2.5씩 움직인데 우리가 평단을 낮추면 안 돼요. 평단을 낮추는 걸 성풀에 나무 주식만 낮추십시오. 낮은 게 저가고 확실한 무기명자의 투자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자 파생은 평단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평단을 낮춘 순간 자 200원짜리를 사셨어요. 근데 평단을 100원까지 낮췄어요. 근데 지금 70원이에요. 못 팔았어요. 5배 들어갔어요. 5배. 자 근데 그대로 꽝이 나버려요. 하지만 200원짜리가 아닌 요게 꽝이 났다. 요 320짜리는 주거니 받거니 수익이 나서 오히려 200원짜리였던 거 한 1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요 320짜리 100만 원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요. 평단을 낮추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ELW의 특징이에요. 평단을 낮출 바에는 등가격 최대한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에 맞는 걸로 사셔야 되고 또 지금은 평단을 낮추거나 높은 등가격을 살 바에는 차월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월물을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이렇게 됐어요. 8월 29일 날 코스피 200 지수가 마이너스 2.58. 자, 하락 엄청나게 했죠. 이때 9급 풋은 또다시 종가에 250, 고점은 290. 아까 8월 22일 날 보셨죠? 8월 22일 이후 23일까지 자, 165% 상승했잖아요. 185% 막 이렇게 얘가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는데 다시 회복을 해서 자, 요렇게 286% 올려서 290원 고가까지 움직였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200 지수, 코스피 지수 움직임보다 111배 움직이며 점점 10월 상품이 많아지니 등락이 지금 커지는 구간이에요.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등락이 11월, 12월까지 상품은 풍부합니다. 상품이 적어서 저가가 풋가격이 높으면 찔끔 움직이게 돼요. 비중 잡기가 정말 어렵지만 지금은 양매수를 했을 경우에 충분히 비중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31일 날. 그러면 30일 날은 방향이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날 다시 코스피 200 지수가 자 0.93% 올라갔습니다. 이때 하락이 아닌 올라갔어요. 콜이 00콜이 또 150% 상승을 했습니다. 저가에서부터 00콜이 있었습니다. 물론 있었지만 푸시 29일 날 크게 상승을 했죠. 그 뒤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격이 떨어졌지만
떨어졌죠. 이대로 갖고 가냐고요? 아니요. 이때부터 매도에서 차월로 점차 롤오버를 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지수 하락에도 보유하고 있었다면 15원짜리가 125원까지도 갈 수 있는 날이에요. 이날 이랬습니다. 자, 하루에 지수가 떨어졌다 오를 때 이렇게까지 125원까지 상승을 해서 161배, 코스피 지수 대비 161배까지 영영고리. 지금 등락이 굉장히 세요. 즉 여러분이 수익 난 만큼만 팔아가고 지금은 더 들어가고 싶을 때는 차월을 들어가시면 가장 안전한 구간이고, 차월도 세게 100% 200% 나왔다 그러면 물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차월도 똑같이 그때는 프리가 낀 거예요. 프리미엄이.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9월 1일 바로 오늘 녹화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콜풋콜풋 지금 보셨죠? 코스피 200 지수가 제가 이 원고를 여러분 작성하는 구간에는 마이너스 1.95였어요. 구급풋이 220원 더 올랐습니다. 근데 2%, 2.2% 이렇게 막 하락했잖아요. 자, 이때 코스피 200 지수가 마이너스 1.95 하락했을 때 이 구급풋은 또다시 240원까지 갔습니다. 이렇듯 구급풋 움직임만 봐도, 자, 그냥 안 팔고 가지고 있었어도 구급풋은 회복을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팔면서 줄여가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싹 팔아서 콜로 들어가거나 콜을 싹 팔아서 풋으로 갔다 그러면 쌤쌤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비중을 늘렸다 안 돼요. ELW는 첫 달 시작해서 차월, 지금 차월까지 물량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자금을 갑자기 1당 2만 원 사셨던 거 1당 뭐 5만 원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지금부터는, 자, 차월이지만 이번 차월을 거래하더라도 당월물에 대한 롤오버이기 때문에 만기일까지 차월의 수익은, 자, 9월 만기물로 넘기셔야 됩니다. 적정한 수량을 매수한 후 기다리고 익절하면 합성은 크지 갑자기 중간에 자금을 넣었다. 자, 평단 오기 전에 손절을 하게 돼요. ELW 마찬가지, 우리가 주식도 어떤 물량 딱 갖고 있는데 막 빚내서 들어가게 되면 불안하게 되잖아요. 근데 빚내지 않는 경우 끝까지 미수 잡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끝까지 대출로 잡아도 안 되고요. 작은 금액이 오히려 크게 늘릴 수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높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비중대로만 맞춰야 됩니다. 지금 이제 차월로 롤오버 하는 구간인데요. 이 롤오버가 정말 중요해요.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당연히 롤오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인데 그때 롤오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떨린다 그러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십시오. 샵 3772의 구미영이고 QR코드 딱 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참여번호 넣으셔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이, 자, 하루 장 중에 자금 흐름이, 채권 발행이 어떻게 되고 환율이 어떻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이는 거지 주식시장이 금융이 아니에요. 금융경제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우리는 환율과 채권시장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보셔야 될 때, 자, 아무래도 어려워하십니다. 환율과 채권시장을 그때의 움직임을 채권지수도, 자, 알고 싶으실 때는 노란 톡방을 반드시 활용을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이게 삼성전자랑 제가 항상 비교를 해요. 근데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삼성전자보다 ELW는 등락이 크지만 물론 종목은 우량주죠. 삼성전자, 테슬라는 성장주는, 자, 이미 성장을 기대해서 오른 거기 때문에, 하지만 가치주는 성장을 앞둔 게 아니라 그 저평가된 가치주인데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성풀 나무 주식처럼, 자, 그 발행한 채권을 누가 잡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기명자의 약정을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이날 삼성전자가 1.87% 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매수 시 18만 7천 원 수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식 대비 ELW는 10%예요. 여러분 1,500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한 것도 사실 웃기기는 해요. 뭐 1,500만 원이 있으면, 자, 전문 투자자고 1,500만 원 없으면 전문 투자자가 안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1,5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콜백, 풋백 뭐 이렇게 하든 300만 원 이상은 안 됩니다. 계속 횡보 시에는, 자, 어떻게요? 자금이 줄어들긴 하지만 추가 매수를 등가격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자, 큰 등락 이후로는 횡보는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큰 엄청난 큰 등락 이후에 프리 축소 구간에 들어간 거는 횡보에도 자금을 더 넣으시면 안 돼요. 그때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로.
물량이 줄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등락 이후에는 거래를 조금 쉬셔야 됩니다. 자, 이때 이 종목이 이 공공콜이 150% 갔어요. 즉 100만 원 넣었을 경우에 150만 원이겠지만 여러분이 삼성전자처럼 똑같이 1000만 원을 들어갔다 150% 수익 안 납니다. 자, 얘가 15원까지 빠졌다가 올라갔죠? 회복도 못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70원에 들어갔다 125원이면 충분히 60, 70%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냥 손절을 해버리게 돼요. 그만큼 주식 대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으로 ELW는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대비 오늘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ELW 월요일날 이 방송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시고 월요일날 대응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당월물을 배팅 정도 조금은 전체 자금 대비 10% 미만으로 볼 수는 있어도 차월물을 오버를 해야지 안전한 ELW 매매가 될 수 있고요. 성풀 남은 종목은 남은 주식은 지수가 밀리더라도 편안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 흔치 않습니다. 자, 그런다 그러면 낮아질 때마다 저가의 매수는 물량을 늘려준다. 저가의 매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편안한 이런 안전한 재테크 투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